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종대인 우리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 놀라운 구원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 영신으로 마음 가운데 마음껏 새겨주시고 우리의 실상 가운데 누리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령과 함께하는 자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오늘 행하시는 모든 일들 다 행해 주시고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약간 울리잖아요. 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잡으셨나요? 로마서 1장 17절 저랑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나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오늘 첫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복음은 뭐 일주일 내내 써도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서 아까 오후에 어떤 내용과 오늘 저녁까지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복음이 이루는 말을 기본적으로 딱 건드려 봤으면 좋겠는데, 자, 구원과 믿음이면 주제 뭐 방대하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자,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오후에는 우리 어떠한 힘으로도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항상 이게 뭐냐, 이 미묘해 보이지만 순서가 틀린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예요. 이슬람 상황이나 이런 데 가면 처음에 뭘 하냐면 이제 그 정해진 방법으로 씻어요. 그래서 물두멍 같은 게 있어요. 뭐 수도꼭지 있어갖고 씻을 때 종교적으로 정해진 방법대로 씻습니다. 뭐 머리 뒤에 뭐 귀 이렇게 다 씻고 정해진 기도문 하고 알라를 알라 사탄의 다른 이름이죠. 알라를 보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죄를 지으니까는 하나님을 당당합니까 숨습니까? 숨었어요. 숨을 때 데리고 나왔더니 알몸이었어요. 뭘 입고 있었어요? 뭘 입고 있었어요? 원래 알몸인데 뭘 입고 있냐면 본인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자기 손수 가죽을, 자세히 얘기하면 양 가죽을 잡으시면, 예수님을 잡았던 걸 우리 얘기했었죠. 양 가죽을 손수 지으셔서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종교와 기독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해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껏 해봤자 하나님은 벗기실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웬만한 종교들은요 다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의 행동을 먼저 요구합니다. 당장 일본에 있는 큰 절망 같아요.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그 용과 가지 용 머리를 바가지 만들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입도 마시기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대충 왜? 귀신을 볼 때 정결하게 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성막을 하는 얘기를 생각해볼게요. 처음 갈 때 씻는 게 있잖아요. 처음 갈 때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우리 양을 데리고 가죠.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내 죄를 다 정리하는 양한테. 눈 깜빡깜빡 뜨고 이제 순진한 양한테 내 죄를 다 정가해서 그 양이 내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무슨 일을 당하냐면 번제. 막 그냥 조금 죽이는 게 아니고 쫙 자주 벗겨서 각 뜨고 뭐 살 바를 거 바르고 내장 버릴 거 버리고 뺄 거 빼고 지방 나는 거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쫙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뿌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뭐 성소로 돌아가고 뭐 일거수대가 있고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결국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씻는 게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이 먼저 있어요. 번제단.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에서 양이 있는 앞에서 잡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안 키우세요? 이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데리고 온 양 있죠? 양을 문 앞에서 잡아요. 쫙 아주 베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막 세시하고 상큼해질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마음이 엄청 어려워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법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죽이는데 그럼 양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양이 잘못 많이 했어요? 아니면 저의 죄 때문이에요? 저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그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개념, 내 지식, 내 관념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삶으로, 내 존재로 실제 바라는 그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바라는 것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걸 바라고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데 한마디로 여기 실제라는 겁니다. 내게 양 제사를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면 이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가 오후에 나눴던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주를 향한 경외함이 신념감에 생겨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런 죄와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나를, 죄된 나를, 이렇게 죽어야 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이렇게 양을 잡으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 신념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하셨던 그 끔찍한 제사 되신 그 모습이 산 제사 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모습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들리느냐 아니냐 지식으로 아느냐 아니면 내 것이 실상이 되느냐 이것이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19번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볼 때는 이것을 합쳐서 결론적으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짚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아까 얘기했지만 죄성은 안 없어지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했던 그렇게 시도해봤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 자아와 이 죄성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바로 대충 어둠 속에 막 살던 분들은 별로 어둠도 어둠으로 여기지 않다가 정말 빛을 맛보고 빛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막 시도하고 노력하신 분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이게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막 괴롭고 미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아주 희소식이 될 겁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예배당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어요. 제일 악독한 상태고, 제일 종교적인 상태고, 제일 사악한 상태가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안 되고 치겠는데, 남도 어떻게 안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막 이렇게. 제일 악독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주님께 따라가기 전에, 복음의 마지막 주님께 완성하신 것을 참여하시기 직전에 보면, 참여하기 직전에, 이런 거예요. 상태가 본인이, 영적으로 아주 좋다. 영적 상태가 좋다 싶을 때는 언제냐? 내 안에 내 자아, 새까만 놈 있죠? 우리 오후에 얘기했던 얘가 좀 잠잠했잖아요, 며칠? 내가 며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럼 영적 상태가 좋은 줄 알다가 누가 기도해 주냐고 그러고 그렇게 영적 상태가 좋은 줄 알다가 언제 스스로에게 절망하냐? 내 안에 새까만 놈이 나랑 자아가 옛날과 똑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맨날과 똑같이 악독한 생각, 사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딱 떠올렸다. 그러면 바로 내 연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아직 멀었지. 둘 죽어서 그래. 둘 죽어서 그래. 아, 죽어야지, 죽었지. 이러고 죽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제일 부러진 분이에요. 자, 이게 바로 속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연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결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잡히셨나요? 자, 제가 개역한글인데 개역한글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은 곧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있지만, 로마서 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와 함께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내가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대요? 아니면 사라졌대요? 그대로 있대요. 육체의 더러움이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의 더러움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개혁개정은 이렇게 됐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뭐 향하여서 나가는 간구냐, 선한 양심을 간구냐. 제 개혁간구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이 새까만 나란 존재의 죄의 그 자체였던 이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전에도 허드스텔러나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걸 보고 절망하다가 결국에 복음 안에서 주님께 이루신 그 결론이 뭔지를 인생 말년에 깨닫고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 내용도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자, 로마서 가고 있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3절 들어가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던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혔다면 죄의 종노릇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죄의 종노릇 안 하는데 우리 육신에 더러움은 그대로일까 없어진다? 그대로일까? 이게 비밀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육신에 더러움은 그대로 있는데 죄의 종노릇은 안 한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내 자아가 죽는,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은 점점점 슬슬 죽는데요? 아니면 단방에 죽는데요? 단방에 죽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덜 죽어, 더 죽어야지, 이거 속임이에요. 단번에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어떻게 하래요? 산자로 여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여길 때는 그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참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그렇게 여겨라. 그래서 결국에는 6장 쪽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부끄러운 열매를 찾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산다.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설명을 다 끝내놨어요. 6장에서 7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죠. 오후에 세상이 6장에서 그리스도 앞에 죽은 얘기가 한참 나왔고 7장에 와서는 바울이 하는 말이 이번 읽어볼게요. 22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도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더러움이 그대로 있대요? 사라진대요?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전히 죄를 갈망하고 이 두 마음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과 죄를 따르려고 하는 죄를 향하는 이 육신의 이 마음이 같이 있어가지고 아 답이 안 와. 어디서 한 소리 이렇게 근데 25절에 참 바울은 이상한 형이 이래요. 자기 다 안 나온다고 나는 완전 사망을 먹다 나는 시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자 왜 하나님께 감사되는지 8장에 잘 나와있는데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혹시 흥정 갖고 오신 분 있나요? 킹제임스 거기는 8장 1절에 우리가 보는 거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분이 그 부분이 누렇게 있지만 상관없어요. 8장 전체 이 문장 맥락들이 그 얘기를 해준대요. 왜냐면 4절 끝까지 나와있어요. 그렇게 4절 나가주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우리가 육신을 너희가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그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참 어렵죠? 우리 눈이 동그라지셨어. 자, 이게 성경 전체로 말하는 맥락 중에 하나. 시편 51편. 성경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예. 시간 없으니까 잘 들어드려도 되고.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교사하고 너무나 끔찍한 죄악을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근데 51편 보면 3절에 보셨나요? 10편 5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 죄가 자기 앞에 언제 있대요? 항상 여러분 이건 잘 드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자기 앞에 항상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죄를 범하는 그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 오늘 오후에 우리가 확인했던 죄, 나라는 존재 있죠?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어둠, 우리 육신, 우리 죄성이 사라지는 거 끊기셔야 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죄라는 존재가 죄인데 내가 좀 개선된다, 좀 더 나아진다 꿈 깨시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근데 우리 자아가 사탄은 아니지만 하는 짓이 사탄과 똑같아요. 어떻게든 말씀 고절하고 하나님 고절하고 하나님 고절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더 개선시키고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그러면 아주 쓸모 있는 짓인가요? 쓸모 없는 짓인가요? 쓸모 없는 짓.
그냥 미국에 빠지면 되는데 쓸모없는 짓이에요. 쓸모없는 짓.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따라와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는데 이 새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 새 존재를 입으라고 했어요. 입으라고. 그걸 만들어내라. 그걸 입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새까만 자아 있죠? 오후에 우리가 얘기했던 자아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주님께 만들어 줬어요. 믿음. 믿음 없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리를 믿기 전까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어요? 다른 걸 믿겠어요? 진리를 믿겠어요? 거짓말을 믿겠어요? 거짓말을 믿겠죠? 너무 빨리 얘기하라. 해보세요. 이 믿음은요, 들으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에서. 여러분이 들으면요, 우리 물리적으로 귀로 소리를 듣는 거 있죠? 소리를 뭘 들으면 이게 전부 다 믿음이 돼요? 아니에요. 소리로 듣는 건 지식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믿음이 되는 들음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은 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실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실상, 믿음이 됩니다. 영으로 들은 게. 영의 음성.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몇 분 계세요? 들으세요. 본인이 손을 안 드셨어도, 그리고 인지만 못하셨을 뿐이지, 사람은 평생 영의 음성만 듣고 살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만드신 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사람은 거짓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이 영인데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인데, 영의 말인데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럼 마귀는? 마귀가 한 말은 뭘까요? 영인데, 영일까요? 아닐까요? 영이. 영인데 사망이 될까요? 생명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공통점을 감히 찾아보면 영의 말이에요. 진리의 영, 거짓이에요. 영의 말인데 영의 말 중에서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 영의 말인데 거짓말은? 이놈이 마귀예요. 여러분 막 끌려고 속고 있고 피 흘리는 계획은 아니고 영의 말인데 거짓말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어서 본인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평생 이 영의 음성만 듣고 믿음을 따라 삽니다. 예를 한번 들어 참 안 좋은 얘인데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쳐봐요. 영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항상 떠는 시간도 제가 들으세요.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쳐봐요. 일단 들어오시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자인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인생 살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전혀 어려울 게 없죠. 할렐루야. 감사하고 자유함 가운데 막 나음이 전진하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 지문 다 틀려요?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우리 아무리 쌍둥이라도 얼굴 똑같아요. 조금씩은 다 틀려요. 다 틀리죠. 왜 틀리냐면 자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 여러분이란 존재는 다른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서 다른 것과 구별되게 아주 고배롭고 존귀하게 독특하게 여러분만 다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생긴 거 지문 다 틀리고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비교 대상이 없는 아주 고배로운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시간대에 들어갔더니 나만 똑같으면 몇 명 더 있어. 그럼 상큼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고배롭고 존경하게 딱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긴 게 다 틀리고 지금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실하시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냐, 저러세요. 주님이 저를 막 만드시다가 100명째 만든다, 100명째. 어머니 피곤하죠? 만든다, 눈을 막 이렇게 미안하다, 야, 뭐야. 한 2cm 올라간다. 작작이 살아라. 미안. 이러신 분이에요? 아니면 지치지도 않고 분별도 안 하신 이분이 원래 마음에 있는 디자인 그대로 저를 이렇게 딱딱 만드셨고 보기에 심이 좋아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주인 입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주인 보시기 심이 좋으셨겠죠? 그래서 고배롭고 존경, 구별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생긴 거예요, 지금. 아멘 안 돼, 회개하시면 돼. 괜찮아요. 남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 말하는 그 바벨론 기준은 막, 뭐 안 맞아요, 제가 막 갑자기인데. 바벨론 기준이 기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게 영원하신,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좀 잘생긴 거예요. 네. 회개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은요? 잘생기신 거예요? 이상하게 생기신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세상 말 말고, 여러분 의견 말고, 하나님을 두고 봤을 때, 진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잘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은 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기신 게 주님의 벌작품이에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이래요? 오늘 회개 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자매가 전혀 문제 없죠. 뭐가 문제예요? 자, 환경이 바뀐다고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뭐 얼굴 좀 고친다고 이렇게 뭐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좀 고친다고 승리가 올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무슨 쌍꺼풀 이렇게 뭐 찍는 게 유행이라고 나 막 이름 생겼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돈 열심히 벌어갖고 찍었어. 몇 개월 동안 벌어갖고 찍고 막 깎고 난리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딱 봤더니 세상에 유행이 끝났대. 쌍꺼풀 없는 게 유행.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주님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눈치보다는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건 승리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그냥 잠깐 답 안 나오는 눈치 방편에 불과해요. 오직 승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때 약간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 그 이 지옥 자식들 이놈들이 저를 오직 외모로만 평가해요. 근데 걔가 저를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코란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지옥 자식들이 나를 외모로만 평가하면서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지옥 자식들 눈치 보고 사는 그 세상의 종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긴 자매라면. 근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제 친구, 여자예요. 믿음이 계시면 인종인간이에요. 공장 들어가다 안 놓쳐갖고 바벨론 비를 딱 맞춰보다 한 거지. 사람 비율 딱 맞으면 징그러워요. 믿음이 아니면 카메라 같이 필터링 한번 걸쳐야 돼요. 자, 저는 자연산 이렇게 생긴 자매. 근데 내 친구는 인종인간. 그래서 친구가 돌아다니는데 남자애들 만날 거 아니야. 돌아다니는 남자애들 만났더니 세상에 이 지옥 자식들이 나를 오직 외모로만 평가해요. 나를 있는 취급도 안 하고 투명인간을 생각해. 아니 투명인간은 나은 표현이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내 친구 인종인간한테만 관심을 보여. 나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저라면 기분이 상큼하세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확 우울해지죠? 성격 연약하신 분들은 이 사건 겪고 우울증 걸리고 집에도 안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성격이 튼튼해도 몇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결론은 다 똑같아요. 몇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인종인간 친구가 남자애들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남자애들 진짜 지금하고 막 투명인간 지금 간다?
그런 결론적으로 나오는 답은 똑같이 억울해져요. 심지어는 내 인도인간 친구 같은 경우 시기를 느낄 수도 있고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별별 상황이 다 있죠. 그러세요. 이게 왜 일어난 일이냐면 내가 이 인도인간 친구와 돌아댕기다가 한두 번 그리고 몇 번 이 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 이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말이라고 합니다. 영의 말. 영의 말은요, 누가 직접 입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했어도,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신명 가운데, 그게 그 영의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들어오냐? 이 반복되는 경험, 메모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싹이 들어와요. 여자는 이쁘지 않은 인간도 아니에요. 경험 때문에 들어오는 거, 입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세요. 사람이 평생 영의 말을 듣고 살면서도 왜 영의 말을 듣는지 인식을 못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영의 말들은 감정의 수그러져서 많이 들어요. 막 극심한 분노, 막 그 시기, 쪽팔림, 수치, 이런 마음들 이런 것 감정 밑에 수비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여러분 기억 좀 나시죠 이제? 사시면서 요런 감정들 밑에 요런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면 막 수치감 질투가 확 느끼면서 죽어봐. 여자 이쁘지 않은 인간도 아니야. 이쁘지나? 죽어봐.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 서로 상대하고 보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친구들은 놀다가 어울리다 보니까 얘네가 놀랐는데 되게 돈이 많은 애들. 맨날 비싼 데만 봐. 근데 나 얘네 따라가다 가리는 친 적이 있어요. 돈 내려고 하면 이 집에서 하고 내려고 하는데 몇 번 이렇게 못 내다가 내주고 하다가 이렇게 그런 게 걸렸어. 돈 없어. 여러분. 그러면 막 당당해요? 아니면 막 보통 수치감이 확 들어요? 수치감이 들죠? 요때 또 영의 말이 들어옵니다. 영의 말. 내 마음. 내 말이 들어. 영의 말이. 돈 없으면 인간도 아니니까 취급 못 받으니까 전문 영어로 힘들어야지. 그런 거. 이렇게 딱 해갖고 이제 공부하러 되는 거예요. 수고하러 되는 거. 아, 너무 어두운 세상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 움직이는 실체가 어떻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의 메시지.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우실 때 있죠? 싸울 때 막 화나고 말면서 속에서 막 신나고 막 다시 이런 거 이게 또 영의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 너무 여러분이 인생을 속에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네요. 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수많은 영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 영의 말들이 어떻게 되냐? 자, 다시 제가 그 두루기 생긴 장면으로 돌아가서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게 영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하겠죠? 근데 보통은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보세요. 이걸 영적으로 믿어들여요. 영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말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이 나를 이끌어가기 전까지 이게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고 이게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게 그냥 내 모든 관계 맺는 기준이고 삶의 목적이고 막 이래요. 예를 들면 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정해버려요. 그래, 난 이뻐질 거야. 이래갖고 막 그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는 알바들 내가 막 자처했어요. 너무 어렵다고 난 안 하려고 편안하죠. 일을 그렇게 돈 많이 주는 애가 막 쫙 지를 해갖고 벌어요. 버는 이유가 뭐예요? 찍으려고. 깎으려고.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틀어져요. 그리고 시간 생길 때마다 모든 노력과 이 자발적인 마음이 어디로 채워야 되냐? 이뻐져요.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알싸하게 한다고 롤러 있더라고. 롤러. 무일한 건. 나 시간 날 때마다 롤러 들고 있는 거. 왜 나 이뻐져야 되냐? 이렇게 찍고 막 깎고 막 알려줘. 왜? 이 사람이 영의 말 때문에 이래요 지금. 이 모든 열매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외모에 대한 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의 기준상 나보다 못생긴 여자를 만나잖아요. 외모의 기준상, 내 기준상 어떻게 되냐? 한없이 우월감을 느껴요. 막 승자의 여유와 자비를 느껴요. 어 부산 무슨 존생이 뭐 하고 있어 막 승자의 여유와 자비를 느껴요. 막
동화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기준상 나보다 이쁜 애가 많았어. 그러면 걔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그 앞에 서갖고 치! 이러면 진짜 망한 사람 보이는데요. 승리뜬다고 승리 열등한 애들 뭐.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준이 외모에 대한 세상 기준이 거기에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턱없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나오게 되는 결과가 뭐냐? 그 우울증이 나와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 고쳐야 될 병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사망의 결과예요. 사망의 열매예요. 우울증은 회개하고 진리를 믿기로 결단하면 바로 해결돼요. 근데 이걸 해결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우울증이 실제 사망의 열매를 맺죠. 자살하죠. 눈 뜨자마자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냥 불갈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삶의 이유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기준이 다 있죠? 이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본인들은 인식 못하지만 다 그들에게 영으로 들림받은 것들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실체, 그들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사람의 영의 말은 인식만 못했을 뿐이 다 듣나요? 못 듣나요? 다 틀어요. 중요한 건 자, 이 영의 말 중에 진리는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말은 누구라고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샘플을 들어서 제가 여잔데 제 마음 가운데 여자는 이쁘지 않으니 인간도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이 말은 진리의 거짓말이에요. 그 이놈이 누구예요? 정체가 사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사단에 끌려서 거짓말을 믿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사실은 나라는 자아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주어들은 거짓말 있죠?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근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의와 진리는 세 사람이죠? 나라는 자아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와요. 거짓말을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얘기는 똑같은데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열매를 죄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옛 자아는 구성되어 있는 실체를 굳이 설명을 해보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과 그를 순종했던 죄로 만들어진 나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옛 자아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옛 자아 말고 죄와 거짓말로 되어 있는 이거 말고 의와 진리로 된 세 사람을 믿는데요. 의와 진리로. 이게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샘플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졸잖아요. 그죠? 졸는 행동이 왜 나올 수 있는지 알아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요 우리 지금 있는 이 홀이 너무 빈약해요. 이렇게. 너무 빈약해갖고 막 바람 조금만 불어도 막 무너지려고 쿨을 끌고 위에서 막 번쩍거려가지고 난리치다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안 되고 전부 다 슬슬슬 걸어 다 깨졌어요. 체험 깨질 수도 없어요. 근데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믿음이냐? 이거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 행동도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 믿음은 영으로 듣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이 뜻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까지 네.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기가 있으면 안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 나 죽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거거든요. 이 개념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딱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죽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살 때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예수님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우리 이게 자아가 왜 성경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체인 겁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까만 나란 존재 있죠? 이 나란 자아, 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나는 얘를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것도 상상도 못해보고 얘가 느끼는 바, 얘가 생각하는 바가 그냥 나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뭐 집사님들끼리 누구끼리 만나갖고 막 얘기하다가 주체 발로 떨어갖고 막 주변 동행이 계신 분들 있잖아. 혼자 막 말로 엄청 해갖고 내 속을 긁어놨어. 근데 교회니까는 적당한 첫 번째 얼굴 아까 얘기했던 웃으면서 싹소 이러고 속은 이미 긁혀있다고요. 그럼 딱 나와보고 어떻게 되냐, 내가 그때 긁혔을 때 느낀 바 그거에는 벗어날 수 없고 그게 내 주인이니까 딱 뒤에와서 이해하고 저라고 이렇게 해요. 왜? 우리가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 우리는 그게 종이었습니다. 놀랍게 개념이 중요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옛 자아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얘 자아를 그렇게 순종했다고. 얘가 느끼는 거 말하는 거 순종했는데 얘가 내 주인이 아니고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소멸은 됐다 아니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그 대신에 내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 진리. 내 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내 자아가 내려가고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살아계신 진리인 성령이 내 주인 자리에 딱 오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나오죠? 옛날과 똑같은 악독한 내 자아, 사단과 성진 똑같은 온갖 거짓말, 악독한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는 내 자아는 그대로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고요. 차이점이 뭐냐? 예전엔 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직 뭐만 들어요? 진리 얘기만 들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해 볼 거지만 지금 이론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이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이 필요합니다. 슬슬슬 죽는 이런 종교식 말고요 오늘 당당히 죽음의 참여에 필요합니다. 미루지 않고. 자, 그래서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성령께서 내 주인 되어 오셔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성령이 살아있는 관계로 복음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호와 이것이 나오는 말씀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진리만 아멘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번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만 산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마음 순결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거나 죄에 있으면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 맨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중심을 정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 순결이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말들은 다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평생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 얘 자아 여러분 내면 안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말들 중에 거짓말이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확실하세요? 몇 번까지 안 하실 거예요? 열 번 정도 얘가 속해서 그랬다. 열 번까지 못 하실 거예요. 거절하실 거죠? 백 번 그러면요. 한 달 동안 계속 한다 그러면요. 3년 동안은. 결론적으로 평생 무시하게 결정한 겁니다.
우리 따라가는 것 중입니다. 자, 근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진리만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만.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 로마서 8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죄성, 육신이 말하는 걸 내가 순종 안 하고 성령, 진리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율법의 요구가 왜 이루어져 있냐? 율법의 요구는요, 예수님 안에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 나의 어떠함, 내가 이렇게 만든 의 이런 거 없고 그냥 내가 단번에 죽음에 참여하면 그 뜻이 바로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하도 미혹이 많고 헷갈림이 많아서 이걸 정리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정하면 안 하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하나, 이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이 안다는 것, 물론 이게 헬라어에서 얘기하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 개념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아는 거, 존재로. 아담이 하와를 알면 애가 생겨요. 다른 사람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담이 하와를 알면 야다하면 애가 생겨요. 이 친밀함, 살아서 지식으로 이 껍데기로 말고 정말 존재로 알아가는 거, 영혼으로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인데 이게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암시도돼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오해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밖에 없어요. 계시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너무 깊어요. 이한테 큰 이상하게서 계시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저기 저 형제가 있어요 앞에. 근데 만약에 제 친동생이라고 쳐봐요. 저 형제가. 근데 형이 저한테 막 까불어요. 개겨요. 막 간주대고 막 놀리고 막 개겨요 저한테. 하도 간주대고 막 개기는데 막 귀여운 거야. 스멜도 나는데 가만히 사람들이 막 훈련해. 막 아저씨도 막 개기는데 막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갖고 보내요.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에이 등신아 이렇게 보냈어요. 그 문자가 땡 날라가면 뭐라고 써있어요? 에이 등신아 라고 써있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 동생이 무조건 기분이 싸트네 하는 기분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애매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보낸 문자를 지원자 해석해 들어왔어요. 내가 저번에 이런 상황을 보여서 이렇게 등신한테 보였나? 내가 요것 때문에 그런가? 요것 때문에 그런가? 이 문자에 대한 해석을 자기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딱 만들어놓고 있어요. 근데 자,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보낸 거죠? 그러면 이걸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아니면 저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분명히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그래서 저 자기만의 해석을 이만큼 만들어갖고 추측하고 있는 니한테 내가 가갖고 야, 야 내가 너한테 에이 등신아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너는 등신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네가 막 간주대고 까불고 귀여워 그냥 등신아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내가 리필 해줘야지. 계시를 해주면 내 마음 속마음 열어 보여주면 그때부터 다른 해석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냥 자기 추측은 끝나요.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고 딱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라고 하는 건 성령 밖에 이상한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시죠. 성령은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이분의 마음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결론적으로는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 돼서 동행하는 것, 이게 임만물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져서 동행하는 것. 자, 그래서 계시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했을 때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로 끝장 끝절까지 원어로 달달달달 다 외워요. 신학 박사라는 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똑바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똑바로 몰라요. 은혜가 없이 똑바로 몰라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추적해 볼 수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학자, 저 학자 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가 혹시라도 육신끼리 무슨 뭐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도둑이 기재게 할까봐 우리에게 맡겨놓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아는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분이시죠. 주님을 믿으라고 따라가는데 자 진리를 따른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념관에 들어오는 수많은 영의 말들 내 말한 거지 영의 말들 중에 양심만 안 속이면 이거 진리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 마음을 진리에 결단한 사람만이 실제 믿음으로 그것을 갈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지만 내가 죽음에 참여해야지만 이 믿음이 가능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같이 이 마지막에 미혹이 많고 그럴싸한 얘기들로 우리의 신념을 도둑질하는 이때에는요 진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지 않으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가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신약이죠. 31장 31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약을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우를 언약은 이러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으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디 기록, 이 말씀을 어디 기록하신대요?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주인 삼고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거 말고 여호와 아는 거 있을 만큼은 네가 이거를 뭐 서로 알아라 몰라라 뭐 더 알아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다 나를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복음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다 아세요? 아 그냥 다 아세요? 믿음으로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기를 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보면요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는 아멘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하나님 아는 데서만큼은 구원은 관련된 거예요. 이때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와갖고 자꾸 진리를 다른 거짓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네가 구원을, 지금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람들처럼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 요 지식을 알아야 되고 요걸 알아야 돼.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은혜로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안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어볼게요.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신념 가운데 그냥 설교자랑 한 말에 자동으로 여러분 내면서 아멘만 나올 때 있죠. 굳이 입을 표현 안 해도 속에서 그냥 아멘 딱 화답할 때가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진리는요
말 그대로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여러분과 한 영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하진 않아요. 당장. 근데 여러분과 한 영이 되신 그 성령은 존재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존재하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진리의 영이 선포되면 그 영에 아멘하고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랐던 걸 아시는 게 아니라 영어는 이미 알고 있지만 누구에게 설명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식적으로. 근데 이게 들어오면 그 설교자의 표현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해서 아멘 된 거예요. 아, 너무 짧게 얘기해버렸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에 비유하십니다. 먹을 것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걸 먹을 때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만약에 닭을 한 마리 먹으면 닭의 맛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닭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내 몸이. 그래서 닭이라고 하는 건 뭐 양념이건 프라이든 간에 맛은 틀리고 기호는 틀릴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요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 내 몸이 원래 필요했던 단백질 섭취 쫙 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담궈왔던 요 닭이라고 하는 껍데기 찌꺼기들은 그대로 남아요? 아니면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죠? 안 나가면 죽어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말은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설교자로 얘기하면 이 설교자의 표현에 진리의 영이 담겨있습니다. 요리라고 치면 저처럼 막 저렴하게 말하는 애들은 뭐 싸구려 양념풍덩이로 쳐봐요. 그건 기호예요. 듣는 사람들 기호. 양념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속은 안 친 분들, 아주 담배사신 분들. 그건 기호예요. 이 먹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결국 이 설교자 통화에서 들어오는 메시지 있죠?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진리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표현, 어떤 표현으로 A라는 표현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영이라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럼 몰랐던 걸 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이미 알고 있던 건데 설명 못했어요, 주변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닌데 막 옆에 해서 설명을 안 돼. 뭔데 얘기해봐도 아무튼 이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돼. 영어는 아닌데 아무튼 설명이 안 돼. 여튼 사람들이 진리의 영 안에 있던 분들이 어떤 진리 담고 있는 표현, 이게 껍데기죠. 이게 들어오면 거기에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아멘하고 화답해서 그때부터 내가 다른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들어온 다음에 표현이죠. 이게 들어오면 이걸 냅둬야 돼요? 아니면 버려야 돼요? 이걸 안 배설을 안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A란 사람, B란 설교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표현이 틀려요. 근데 이걸 본질을 영어로 아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껍데기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듣는 표현이 아니야 저거 틀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됐어요? 하, 너무 상을 없어져 이게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미혹한 사람들과 이래도 그렇지만 누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천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아는 겁니다. 계시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진리를 따르고 순결히 정하면 주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가 인도하는 얘기는 무엇이 포함되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믿음의 선배로서 확증됐던 게 어떤 행위가 있었죠? 어떤 행동이 있었죠? 아들을 바쳤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순히 그냥 와 대단하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이 복의 근원은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얘기한 건데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자기가 소중하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쳐서 제물로 바쳐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계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순종과 행위로만 볼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나다하고 맛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내 때 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깨달은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 있죠? 이걸 가지고 한 친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부르심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단번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사울이죠, 사울. 사울의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순종한 것 같은데 지망대로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다 죽여버려라 그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을 다 안 죽이고 맺게 됐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눈에 보기 좋아요. 몇명 남겨갖고 좋은 건 제물로 드리고 뭐하고 사무엘에 와서 그러면 이게 귀신 우상 숭배는 똑같은 악독한 지옥을 지옵니다. 왜? 우리 눈에 볼 때는 한 98% 한 95% 순종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단번에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도 기껏 해봤자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 욕심 따라서 내 욕심이 동의하는 만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기껏한 겁니다. 단번에 제사 여러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더러우면 사라진다고 안 사라진다고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단번에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마음을 순결히 정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순종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깊게 알아갑니다. 진리를 더 깊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제가 오후에 자꾸 말씀드렸어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뭐 이런 개념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갖고 그냥 막 주님 따라가겠다고 따라다녔어요. 막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는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길바닥에서 배웠습니다. 자살을 하려던 날에 복음 세 마디 뒤집어져서 주변에 제 주변에 수많은 어둠의 자식들한테 복음만 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복음만 전하면 되겠어. 제가 알아서 전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 그냥 앞에 서갖고 아니 어떻게 대화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모르는 얘기 막 하고 있어요. 막. 나중에 배워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선생님은 그런 뜻이었구나. 필드에서 대원으로 좀 배웠습니다. 전도하다가. 근데 그 와중에 넘어지면 한번 저는 그냥 예전에 있던 어둠에 잠깐 담갔다가 풍당 나오는 건데 주변에 교회에 있는 애들이 실적으로 확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한 시즌은 저한테 저의 완악함 계속 넘어지게 허용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초기 정말 괴로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데 막 따라가다가 넘어져요. 시큰 오실 분은 얼마나 기대했죠. 나는 우리 모친이 죄악 중에 인태한서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고백했어요. 내 마음은 진짜 주님 사랑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오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때마다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아니 중심은 그치 정해져 있어요. 왜 주님 따라가는데 그게 넘어지는 건 진리 얘기는 뒤기를 했는데 속아서 이묘한 말도 끼리 듣다가 속아서 그 거짓말에 아멘하면 나오는 게 죄라고요. 그거 딱 넘어지면 확 울고 그러지. 그럼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너 뭐 잘못했다고 저 아저씨 죄송해요. 마음 아팠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 십자가 공로를 헛되이하지 말고 해라. 내 아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으니까 내 아들 피값은 충분하니까 내게 나와라. 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영치 뚝 살아가지고 눈물 갖고 가서 뚝 흘리는 영치였지 않나봐요. 이런 적 있어요.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주님 정말 사랑하고 막 전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돌아다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하나님 이걸 막 조명해 주시고 뭐 조명해 주냐? 겉으로 보일 때 하는 행동은 뭐 전도고 믿음이고 기도고 그런데 중심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걸 조명해 주세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건 사람이 잘 보려고 한다. 아, 인정을 못했죠.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비참한 쓰레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는 말도 안 된다. 주님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도 인기적인 들이 더 봐요. 와! 이거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막 아유 주여 나 아니라고 말 되냐고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순순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하고 같으니까 더 깊게 들어오시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그 제가 한번 넘어지면 기뻐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그럼 정말 신인도 주면 기도하면서 막 그 애도 주면서 나 어제 이렇게 넘어졌는데 나 제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호흡하죠. 그럼 울면서 진짜 싫으니까 어둠 다 뭐 남이 잘 보이기 싶은 마음도 없고 막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 어둠 거부하고 싶고 주님을 기대하고 싶다 나눠요. 그냥 하루는 이렇게 나누는데 울고 있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조명하시냐면 내가 이걸 나눌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익명대로 나눌 수 있어. 난 너보다 믿음 좋아. 이런 마음 나누고 다 조명해 주신 거예요. 아니 미친 거지. 죄를 저하고 싹싹 빌려줬다니 죄가 돼? 의가 돼요? 오 너무 슬퍼서 아니야 아 설마 안 돼 이건 진짜 미쳤다 아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함락하여서 죄를 입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베품받은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고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 비밀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여튼 모든 것을 함락하여서 죄를 입어요. 아주 정해져 있어요, 중심이. 그래서 이 죄가 의가 돼요. 농구라고, 이건 진짜 아니야, 죄. 또 버티기가 계속 수사하고 계속 끝까지. 마지막에 모든 것도 내가 어떠냐면, 우리 교회에 불특정 다수의 자매들이 있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은 예배고, 기도고, 막 이런데, 전도 보는데, 세상에 어떤 특별한 자매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자매의 마음을 쓱 치려고 이러고 있다는 의도를 딱 보이죠. 제가 그냥 부끄러워서 중요합니다. 이 완전 코너에 몰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 나가지 못하는 거야. 날 이 쓰레기 같은 죄인 주님께서 그 아들 잡아주셔서 사랑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 무구무구 날 죄 예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 찾아서 지 예배 듣고 한 거. 듣고 와 울면서 막 아 죽었네. 예배당, 원래는 제가 예배당 맨 앞에 끝나면서 예배하고 막 난리치는데 귀에 떠오르고 죽어야 돼, 멜로디 이런 내용으로 막 얘기하고 나 같은 시험차면 제발 떠나시고 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완전 시험차면 떠나시고 내가 성령을 거두어가지고 전 지옥 가야 됩니다. 아 무서운 기도죠? 이런 사람 주님 계속 신경받아 뭐라 그러시냐면 아픈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예레미야 33장 어째 네가 죽고자 하느냐 사람아 난 아무리 아픈 놈이라도 그 악한 일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그 악인이가 악인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돌이켜라. 난 떨어져서 지옥 가야 돼 손을 걷어버렸어. 그리고 하도 말씀하시니까 뛰쳐나갔어. 와 울면서 제가 앞에 그 앞에 놀이터에서 와 이러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에 대해서 심판에다가 딱 책망해 준 거예요. 뭐냐? 제가 지금 미친 거예요. 어떻게 미쳤나? 여러분, 죄를 졌으면 바닥 비워야 돼, 안 그래도 돼요? 바닥 떠나고. 바닥 회개해야 돼, 안 그래도 돼요? 바닥 회개해도 문제를 파네, 지금. 저 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눈물? 내가 죄 때문에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나에 대한 실망. 아직도 나라는 새까만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나아진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나아진 존재라고. 근데 자기 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대한 아주 끔찍한 자기 연민이에요. 불쌍하고 가증하지. 자기 연민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아직도 그럴 수가 있지? 성령께서 딱 임하셔서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던 그날과 똑같이 감사하게 신장이 펄렁 내려가면서 난 그냥 지옥이구나. 나는 죄를 짓고도 주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의,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떻게 했을지 나에 대한 실망, 죄를 졌으면 바닥 그려 주에게 다닌다 아니라 막 끝까지 주님 떠나라고 막 지옥 보내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의,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전만 해도 그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뭐, 나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 근데도 은혜로 불렀어요. 그 전에. 눈물 흘리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근데 그 순간,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한순간도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못 사는 난 존재가 그냥 죄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즉사고 끝장이에요. 주님이 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을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나랑 존재는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도 얼굴을 마주칠 수도 낼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네.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못 사는 그게 그때 저의 실제 고백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였어요. 나아질 줄이니까 아직도 이거에 대해 실망. 그럼 실망 끝내십시다. 답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주님 따라하고 이제 가는데 이 믿음으로 이제 마음을 정했잖아요. 살살살살 더 주변에 멘트가 없었어요. 살살살살 자아부터 외모부터 이제 들어오면 죄성에 끌어서 또 거기에 그냥 아멘 하고 있으면 죄 낫죠.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아, 죄도 어쩌죠. 정말 놀랍게도 그때마다 제가 딱 한 번 하나님의 육성을 들고 시험받을 수 있는데 육성을 들고 있어요. 딱 한 번. 그게 언제냐? 제가 한 번도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귀찮은 절과 넘어져서 주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고 막 영수도 없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육성으로 내가 내 아들을 그래서 준 게 아니라 당장 일어나 내게 나와라. 그 얘기 들으면요 내 알량한 의, 나의 어떠한 이거 말고 그냥 너무나 뻔뻔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냥 눈물 뚝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가는 강한 길 누구에게 보여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뚝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 죄 합리화되고 죄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깊은 십자가였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 세게 땡겨 받으시라고 죄에 거하지 마십시오. 몸에서 공부하는 말. 중심이 이미 정한 자리에 따라가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정해 따라가면 우리가 순결의 단락으로 가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마귀는 바로 참소합니다. 너 같은 놈이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딸이냐? 네 말 하나님 듣겠냐? 가지만 한 번만. 그럼 하나님 못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피값은 충분한 것인 것이다. 아멘. 네 자격 말고 내 아들 자격으로 나와라. 아멘. 여러분 막 그냥 십자가 사람 콕콕 새겨주는 거예요. 아멘.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이거를 예수는 딱 믿었더니 이제 진리만 따라가면 따라가요. 그럼 진리만 따라가면 의의 열매가 나오고 어둠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얀 나라가 막 진격해 들어가요. 수많은 늦게든 없는 피를 나고 막 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금을 막, 피해는 속여갖고, 내부 다 해갖고 속여서 넘어뜨렸어. 그럼 이 진리 증인이 중심이 주는 게 되니까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죄인들은 사랑이나 믿고 죄에 먹는겠지만 진리의 증인들과 넘어지면 다시 바다에 막 울면서도 주님께 나가. 그 십자가 사랑이 더 깊어져. 사랑이 있다면 얘를 내버려두면 신의 나라가 계속 박살나고 한번 톡 건들면 잡아들이면 더 심하게 미치고 예수님한테 이 복음이 있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네. 아멘. 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의 어떤 자아를 막 발전시키고 땡큐 그런 게 아니라 내 자격 말고 나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완전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어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께 자꾸 믿음과 이 순종에 대한 것을 별개로 보지만 내가 실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실체고 내가 진짜 바라는 실상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기준들과 가치들 가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내게 선악의 위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아는 겁니다. 당연히 진리가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기록하게 있는 지식, 교리 이런 거 말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선하의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 더 깊이 깊이 알아가는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을 마음 헤아려 가며 사랑하는 것 이게 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루는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단번에 제가 참여해야 되겠죠. 그럼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것 순종해요 아니면 오직 진리만 순종해요? 진리만 순종해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준다는 걸 믿으시죠? 네. 그러면 이거 예배라는 게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막상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식이랑 믿음이랑 별개예요. 진짜 여러분께 나왔던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냐 모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요. 중심을 묻는 겁니다. 한번 믿었으니까 예전에 그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 아무리 중요했거나 아니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거나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순종하실 거죠? 네. 아멘이시죠? 네. 평생 가운데 하나님만 순종하실 거죠? 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죠? 아멘. 그러면 당장부터 주님을 따를 때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가가 치러져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게 첫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하면 기꺼이 무엇을 위해서든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근데 아직 이 강권에 제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 얘기도 부담될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을 순종하라 당장 성령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이게 주님 사랑을 나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오직 내 중심에서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가면 뭘 회개하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던 것부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있던 거 있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귀신들에게 아멘해서 사망의 열매 가운데 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 대학이 무슨 뭐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왔냐? 지방에 나왔냐? 아니면 저처럼 고졸이냐? 이거 눈꺼만큼 하나님이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신 게 있으시면 회개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안은 뭐 돈 많고 잘 나가서 뭐 하다 하는데 다시 또 잘만 들어주고 하는데 우리 집안 돈도 폭발이 뭐 진짜 학비도 못 내고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우월했던 사람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직업의 연봉이 많냐 적냐 그리고 이게 많아지는 직업이냐 아니면 백수냐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마음 정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알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난 모릅니다. 나 지금 말씀해 주시면 나 그대로 받아 도착합니다.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아니라도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나 따라갑니다. 왜? 내 중심이 주인 겁니다. 나 죽으라고 줄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데 있어서 왕따 된다. 여러분 사역자면 여러분 속해 있는 그 팀에서 쫓겨나간다. 여러분 교단에서 쫓겨난다. 아니 여러분 알고 있는 주변 공동체 사람들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난다. 그렇게 되면 주님 그만 따르실 거예요? 계속 따르실 거예요? 진리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런 대표가 있으면 필요하면 여러분 주님 계속 따르실 겁니까? 그만 따르실 겁니까? 사람마다 일이 다 틀려요. 당장 주님께 무엇이든 순종했다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걸림이 되는 게 자기 자식, 자기 직장, 자기 위치. 어떤 청년은 순교하라는 걸까 봐, 순교당하는 걸까 봐. 어떤 청년은 선교당할까 봐, 거기 나가서 시집장가 못 갈까 봐.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번에 십자가 참여한다는 건 주님께 무엇이 치러져도 내가 주님을 순종하겠다고 사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숨 걸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직결 심판을 지옥 가야 될 사람도 있고요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라고 하는 비참한 죄 나에 대한 십자가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내 것으로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이 부활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의해 진리에 의해 진리만 순종하고 진리만 따라가고 마음을 순결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육신의 안주함이 사라지고 불편해진다면 주님 따르실 겁니까 안 따르실 겁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주님 따르실 겁니까 안 따르실 겁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돈에 찔찔 쫓겨가면서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돈 때문에 주님 따르는 데 있어. 만약에 그런 날 할지라도 주님 따르실 겁니까 안 따르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 전에도 저 파키스탄 쪽에서인가요?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종로 끝나고 돌아왔더니 과거 이슬람 분자들이 그분 가족도 다 죽여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여놨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것들이 대가로 집을 뺀다고 한다면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네, 자, 주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갈등하던 간에요 여러분의 그 안주이든 여러분 시집장가이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든 여러분의 이름이든 여러분의 명예든 뭐든 간에 그것과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괴롭게도 욕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자기들이 움직이는 똑같은 썩어없는 가치를 주인 삼아서 움직이는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돌돌이서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에게는요 오직 예수로만 설명되는 겁니다. 네. 오직 진리로만 설명되는 겁니다. 아, 네. 세상은 다 살려고 뛰어갈 때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 일을 물어본다면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배는 성인군자로서 아니라 비참한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주님 평생 가운데 유일한 모든 사람들이 이유를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완전 죄인 중대로 그렇게 질질 끌려가고 썩어없어서 따라가면서 그 중대중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바가 뭐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어질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 마음에 두기 싫다. 지금도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 주님 비교해 가면서 두기 싫다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이처럼 거절받고 우리의 이 주님 거절한 마음을 아시고도 다 가버리셨어.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천사와 피조물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 찬양하는 그 영혼 다 기꺼이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배속에 있으셨을 때부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왕따하면서 좋아하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배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왕따하셨습니다. 주님도 아셨어요. 우리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처녀가 애를 맺냐 가늠했겠지 뭐했겠지 돌로 몇 번 치다 그랬고 그럼 지금 받는 그 애기 낳기도 전부터 세상에 거절했던 그 애기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 나오셔서요 화려한 자리 귀한 자리 아니고 동물들 있는 그 자리 부유해 그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와주신 주님의 첫 발등도 보셨어요. 우리 육신에 좀 화려한 거 썩어져도 못 간다 주님이 우리를 행하셨던 놀라운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을 사시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오셔서 마음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로베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중심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도 거절했죠. 뒤에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서 마음 아픈 적 있으세요? 세상에 생명을 고치신 그 주님이 안식을 똑바른 방법, 기대 방법으로 세상 방법을 안식했다고 수군대고 주님과 그럽니다. 여러분 주변 수군대에서 억울하신 분 있으면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이 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미리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따른다고 하는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당하신 분 있으세요? 친한 친구들 같이 먹고 마시고 했던 제자들까지 마지막에 다 도망갑니다. 비참한 외로운 감정인가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쓰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 다양한 피눈물 앞에 그 침뱉은 나하고 손지어 마음으로 우리 참여주께서 우리를 기꺼이 감당하셨어. 보살장이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묵묵히 감당해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이 벌거벗고 있는 채로 나무 위에 그냥 핏덩이에다 평치도 알아볼 수 없게 매달려있습니다. 그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여서 예언에 나와있는 그대로 다 하시고 선언하시고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20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해봅니다. 아들을 내어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죽어달랬냐 그걸 해달라고 날이 지나면 끝까지 하나님 거절하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해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지금 이 자리까지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오셔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와 우리 수준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알아듣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이런 사랑 고백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순종하고 내 삶을 기꺼이 얻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만물보다 썩어 문드러져서 죄를 향해서 모든 죄를 생각나게 끔찍 사랑하고 알마다 기회가 되고 생각만 되는 대로 죄를 떠올리고 죄를 지으려고 우리의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네. 주님이 자기 생명 값지고 하시고 그 마음을 살기 원하십니다. 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기도하실 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 분명하게 분위기 쓰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됩니다.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이 기꺼이 순종할 때 걸림이라도 욕은 안 시키겠지. 욕은 안 된다. 욕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중심입니다. 그걸 기꺼이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단번에 전에 참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명하시든 걸림없이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드십시오. 내가 회개할 때 우리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외모건 뭐든 간에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거 믿었던 것도 다 회개합니다. 지금 성령의 조명이 주신 대로 분명하게 믿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진리를